조심해요. 우와. 야, 여기 이런 곳이 있네요. 예, 네, 연못이요. 이 연못 직접 만드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럼 이 안에 혹시 뭐 물고기 같은 것도 있나요? 성어가 다섯 마리. 성어? 산에서 내려오는. 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 네. 거잖아요. 그러면 뭐 단백질 보충도 하시고. 아,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보기만 하려고. 예. 네. 관상용으로. 예, 네, 관상용. 아, 그거 막혔구나, 낙엽에. 예. 네. 건져줘야죠. 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놓으신 거군요. 예. 네. 야담한 연못 옆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아, 소나무를 병풍으로 뚫은 명당이죠, 명당. 아, 여기가 집이구나. 예. 어때요?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자연 친화적으로 칠한다고 칠한 건데. 연두색으로 딱 이렇게 칠해놓으셨네요. 예. 아, 이렇게 앞에 꽃감 말려놓으시고. 예. 어, 여기도 꽃감 잘 돼요, 얘들아. 내가 태어나서 가장 맛있는 꽃감을 먹어봤어요, 작년에. 그래요. 예. 얼었다 녹았다 이게 반복하면 이게 당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바람도 좋고 네. 공기가 좋으니까 꽃감이 맛있어요. 이렇게 넉넉하게 먹거리를 말려두고 여유를 부려보는 것, 그게 산생활의 로망이었다고 합니다. 의외로 손끝도 야무지신 것 같은데요. 와.